예, 본문의 내용은 말을 조심하라고 혀를 통제하라 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남이 하는 말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 귀를 통제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듣고 잘 판단해서 듣는 겁니다. 예, 그걸 본문의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하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image and likeness of God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합니다.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짐승끼리 의사소통을 하지만 사람처럼 언어구사를 하지는 못해요. 짐승이 말을 못하지만 소리는 냅니다. 동물인 호랑이, 코끼리, 뭐 사자 소리를 내죠. 조류인 독수리, 오리, 닭 소리를 냅니다. 곤충인 매미, 메뚜기, 귀뚜라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소리를 못 내는 짐승이 있습니다. 뱀이 소리를 못 내죠.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붙일 권세를 주십니다. 곧 아담이 모든 동물을 다 만나봅니다. 그리고 관찰이 됐겠죠. 고양이를 보고 너는 작아도 밋이터 육식동물이구나. 코끼리를 보고 너는 커도 그레스 이터 초식동물이구나. 목이 긴 기린을 보면서 나도 목뼈가 일곱 개인데 너도 목뼈가 일곱 개구나. 하나님이 척추동물을 교집합을 갖고 만드셨구나. 그리고 뱀을 보고는 너는 소리를 못 내는구나 분명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하와도 짐승들 만나봤겠죠. 소리를 내는 짐승, 소리를 못 내는 짐승 분명 구분이 됐을 겁니다. 뱀은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뱀은 다른 짐승처럼 소리 자체를 못 내는 짐승인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아예 사람의 말을 구사해요. 하와가 신기했겠죠. 그리고 길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본문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시킵니다. 곧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파괴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도 됩니다. 전술한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이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한때 천사였죠. 곧 마귀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루하루 지켜본다고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마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의 창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image and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Like God, 사람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집니다. 곧 마귀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는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킵니다. 그 이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로 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우상 숭배가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도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 시대로 적용하면 이 시대에도 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이에요. 공산주의는 materialism, 유물사관으로 영적인 존재
영적이다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당연히 신도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사람이 영적 존재다도 인정을 안 합니다. 천국 지옥도 부정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육지동물, 하늘동물, 바다동물 다 따로 만드십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셔요.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조류에서 포유류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역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를 모르게 하는 거죠. 원숭이가 자기 조상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를 모르고 살고 모른 채로 죽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죠. 비유로 하면 동화작가 앤더슨, 안데르센의 어글리 더클링, 미운 오리 새끼 동화가 있습니다. 백조인데 오리 가족 안에서 자라납니다. 백조의 형상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남들과 같이 되고자, 오리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오리의 형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리 형제들로부터 제 미움을 받아요. 영어로는 ugly duckling, ugly 못생겼단 소리 듣고, 한국어로는 미운 오리 새끼로 제 미움을 받으며 큽니다. 그러다가 백조 새끼가 성장하고 드디어 다른 백조를 만나요. 백조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원래 백조였구나를 깨달아요. 전도가 그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 세상 학문의 윤리에, 도덕의 철학에, 무신론의 진화론에 속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는데요. 문맥의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말로 저주하지 말라입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짐승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으로 비유해서 저주, 욕을 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할례당을 개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뱀으로 비유를 하셔요. 한국어, 영어 모두 짐승으로 비유하는 욕들 많죠. 아예 짐승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으면 짐승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진화론이 그거죠. 사람이 짐승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짐승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이 그걸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르면 결국에 사람도 짐승 중 하나야 이런 말하면서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짐승보단 수준 높게 살겠지만 결국 같은 차원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진화론에 속아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공산주의 무신론, 다신론 이런 데 속아서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사는 건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게 돼요.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본문으로 하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말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이 말해줍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그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깨달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밖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전도대상자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전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말의 실천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